좋아, 그러면은 이제 막스테이지로 들어갈 수 있죠. 슝슝슝. Try your luck. Welcome to casino 입구. 여기가 이제 그 바로 그곳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녀석이 나옵니다. 이 녀석, 얘가 이제 중간 보스인데 얘는 좀 패턴이 특이해요. 그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판이 쭉 숫자대로 있는데 저 오른쪽 끝에 핀이라고 돼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. 그리고 각 숫자에는 모든 보스들이 있고요. 일단은 3이 걸리면은 하트가 있죠. 일단 3을 주사위를 딱 3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서 하면 헬스업을 하나 먹으면서 보스전 들어갈 수 있죠. 근데 잠깐만. 잠깐 이거 아니야. 지금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. 뭐냐,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세팅이 샷건이 아니에요. 샷건이 별로 쓰일 일이 없기 때문에 호밍어택 요거 체이서를 맞춰두고 들어가세요. 어제 켜낭했죠. 한번 켜낭하고 두 번째인데 여러분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거 그냥 3 가자. 3 가고 원래 2번 보스가 되게 쉬워. 2번 보스가 되게 쉬운데 이 보스는 시가렛이 나옵니다. 담배인데 이 보스는 처음에 불덩이 피하는 거. 저 불덩이 각도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거만 잘 피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. 그리고 호밍 어택보다는 기본 공격이 딜이 더 잘 박히고요. 얘는 데미지도 좋고. 그러니까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. 빠라밤. 잘 만들었어. 이 보스 보고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 들었는데 이 보스 죽을 때 그 모션이 되게 좋아요. 따라란. 나 이렇게 대신에 여기 카지노에서는 애들이 되게 쉬워요. 그러니까 저 마지막 부분까지 갈 때는 그냥 한 대도 안 맞고 간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. 중간 보스들한테 한 대도 안 맞는다는 느낌으로. 자, 여기서 2가 나오면은 하트 하나 있죠. 2 이렇게 조절해주세요. 그럼 헬스업 한 개. 그러면은 얘가 나오는데 얘는 호밍어택입니다. 호밍어택. 아, 나 맞다. 잘못했다. 맞아, 나 샷건 가져와야. 아, 세팅 잘못했네. 제가 실수했는데 여기 세팅이 기본총하고 호밍이 아니고 호밍하고 샷건이 좋아요. 아, 네, 잘못했구나. 깜빡했네요.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.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이 기본총을 샷건으로 바꿔올게요. 막보한테 샷건 데미지가 잘 박혀가지고 그래도 뭐 죽을 것 같진 않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샷건 가져오는 게 더 좋아요. 도루 밑에 가시 조심하시면서 장애물만 잘 피하시면 됩니다. 여기 당연히 뒤로 가면 안 되겠죠. 이게 주사위가 랜덤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지금 말판에 보면은 오른쪽 맨 끝에 핀에서 바로 옆에 이제 스타트 오버에 걸리면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저거를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. 주사위 조절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 돼요. 일단 다음은 1이 나오는 게 좋겠죠. 1 이런 식으로요. 이것도 타이밍 맞게 조절하는 겁니다. 패링으로. 자, 얘는 어떻게 잡냐. 얘는 여러분들의 전멸이 중요한 보스입니다. 전멸 처음으로 다시 가면 약간 멘탈의 위험이 있을 수 있지. 얘도 샷건으로 딜 박으면 잘 박히는데 이게 어려울 거 없어요. 그냥 여러분들 전멸만 잘 쓰면 됩니다. 전멸만. 다리가 얇아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. 간단하죠? 빠밤빰. 스타트 오버 보여주세요. 싫어요. 무슨 소리지? 자, 여기서 3이 좋겠죠. 세이프. 세이프로 갑니다. 하나, 셋, 3. 세이프. 그 다음 여기서 이제 1만 안 나오면 됩니다. 1만 안 나오면 된다. 자, 3. 깼던 데만 밟아서 가자. 그 다음에 2.
좋아. 깼던 데만 밟아서 가. 그 다음 3. 미쳤네. 3. 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. 그 다음 1. 그 다음 1. 좋아요. 그 다음에 3. 자 이 새끼가 빡치게 하네. 3. 아 쩔었죠. 이제 뭐 그냥 보스죠. 얘를 잡을 때 샷건이 좋은데 고미모텍으로 잡아야겠다. 어쩔 수 없다. 얘는 패링하는 보스예요. 패링하는 보스. 근데 뭐 지금 피가 많아서 뭐. 패링하는 보스 샷건이 좋은데. 위험하면 필살기 써야겠군. 이 카드 타는 게 근데 처음 타는 게 좀 위험해. 뒤에 있으면은 은근히 패링하는 게 좀 어려워서 카드를 잘 타야 됩니다. 패링으로. 어 위험하다. 아 이거 벌써 깨는 건데. 아 진작 깨는 건데. 어 위험하다. 곧 피 하나가 있을 때 난 당이 개빡치네. 불편. 제 딸핀데 필살기 쓸 걸. 아 너무 아끼다. 뚱됐다. 자 일단 여기서 샷건 가져갑니다. 뒤졌다 넌. 갑니다. 아 궁 아꼈어. 아 궁 아꼈습니다. 궁. 괜찮아 괜찮아. 갑니다. 아끼똥. 3. 하트 하나 먹고 가죠. 대신에 샷건을 가져오면은 이 담배 잡을 땐 별로 안 좋아요. 왜냐면 샷건에서는 못 맞추기 때문에 호밍어택으로 때려야 돼서 딜이 좀 덜 박힙니다. 여기서 기본총이 좋은데 뭐 상관없어요. 어차피 얘는 호구기 때문에. 모든 보스 보여줘야죠. 왜요? 내가 왜? 물론 모든 모습을 보긴 했지만 어제. 야 어쨌든 이런 잡보스에서는 한 대도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세요. 단 한 번도 맞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아니라면 안 돼요. 더러럿. 이런 불덩이도 앞뒤로 딱 움직이면서 이렇게 딱 거리 조절을 하는 거예요. 어? 어리! 저 새끼가 날 때려? 아니 이 새끼가 이렇게 맞으면 좀 기분이 나빠지죠. 약간 불편해집니다. 맞았어. 아 망했어. 아 미래가 없다. 아 여기서 왔다니. 좋아요. 잡아주시고 따라란. 자, 그 다음에는 1 간 다음에 3 가면 되겠죠? 1, 3? 어, 1, 3. 어? 아, 언니. 불편. 불편. 나의 계기. 왜? 망했다. 어, 이러면 안 되는데. 어? 아, 이거 리트라이, 리트라이. 어, 기분 나빠서 못해요, 이런 거. 이런 거 기분 나빠서 못합니다. 어, 이거 망했어요. 다시 갑니다. 이런 거는 기분 나빠서 못합니다. 다시 가죠. 2번 보스가 개꿀이에요, 2번 보스. 어, 2번 보스가 뭐냐면 칩인데, 호밍어택 막으면 호구입니다, 호구. 어, 이 마지막 월드 맞아요. 이제 보스 두 마리 남은 거예요, 두 마리. 얘를 어떻게 잡냐? 어, 머리통에다 호밍어택만. 여러분들 웬만하면 주사위 컨트롤에서 2번을 가시는 게 좋아요, 2번. 어, 1번 보스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. 그나마 어려운 보스 중에 1번 보스가 좀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까다로워요. 여러분들 한 대도 안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보스는 웬만하면 피하시고 2, 3번 가는 게 좋습니다, 2, 3번. 에이 칩들은 이렇게 머리로 그냥 이것만 박아주면 되게 쉬워요.
이런 식으로요. 어로로로 간단하죠?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. 그 다음 이 숫자 2가 나와야겠죠. 2 숫자 2 세이프. 좋아, 2 좋구요. 그 다음에는 3이 나와야 이제 하트가 있네요. 3 빠밤빰.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. 내가 한번 두 번 죽어가지고 보스 하나씩 다 보고 있지 않나 지금? 얘가 좀 어렵습니다. 아, 네, 얘 좀 극혐이에요. 얘가 저 파란색 저 마로 니분 애가 갑자기 막 뛰거든요. 막 상자는 랜덤한 타이밍에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나마 여기 보스들 중에서 좀 어려운 보스예요. 저 아래쪽에 파란색 달리는 저 기마 있죠? 제 조심해야 됩니다. 제 막 뛰어요. 그리고 앞에 나무가 내 시야를 가려. 그래가지고 좀 귀찮아 이 보스. 그니까 일단 앞뒤 밀당을 잘해야 돼요. 언제 제가 뛸까, 그 다음 이 박스가 언제 터질까, 약간 이런 거를 좀 재면서 해야 돼가지고 약간 귀찮은 보스야. 어쨌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. 나무가 시야 가려서 좀 빡쳐요 여기선. 자, 그 다음에 숫자 2번이 나오면 좋겠죠. 2번 넘버 2 나이스 샷. 걸어오면은 7번이 뭐였지? 아, 예, 후구 후구. 위치가 짧지만 샷건이 딜이 잘 들어갈 테니 멀면은 이렇게 바꿔주시고요. 총도 바꾸면서 쓰세요. 뭐 여러분들이 뭐 상황에 맞게 총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죠. 메탈 슬러그 마냥. 따라란. 전멸을 잘 써야 됩니다. 전멸. 거의 다 죽었을걸? 이제 거의 사망인데. 안 죽냐? 간단하죠? 다리가 얇아서 다리만 펴면 됩니다. 그치, 연막이 없으면 좀 귀찮을 수 있죠. 그 다음 여기서 3이 나와야 되겠군. 3 3! 아, 좋아요. 그 다음에 1만 안 나오면 됩니다. 사건이지? 1만 안 나오면 돼요. 오케이. 자, 딜을 주다가 여기서는 헛! 딜. 이게 첫 번째 카드가 하트가 좀 멀리 있으면 뛰기가 좀 어려워. 아, 뭐야, 마지막에 빠졌네. 위험해. 어이구야. 나 필 써야 되는데. 필 사기 쓸 타이밍이 마지막 피 하나 남았을 때 쓰자. 아니, 이 새끼야! 아니! 뭐 어쨌든 간단하게 깼습니다. 그죠? 쉬우니까요. 근데 막보스가 많이 어렵습니다. 막보스가 좀 어려운데 이제 막보스예요. 악마랑 싸우러 갑니다. 얘는 샷건 세팅하면 되고 다른 총은 필요가 없어요. 샷건만 있으면 됩니다. 얘는 악마가 좀 어렵습니다. 얘는 정말 칼 타이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녀석인데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. 특정 패턴들이 랜덤하게 계속 나오는데 일단 위로 쏘시고 점프. 이건 타이밍입니다. 한번 위에서 공중 대시로 버텨야 돼요. 그냥 점프만 뛰면은 빨리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맞아요. 그다음 머리 패턴은 이제 왔다갔다 막 랜덤하게 떨어지는데 저 그 뭐야 악마 뒤에서 나오는 조그만 악마들이 여러분들이 피하는 길을 막을 수 있으니까 나오면 바로바로 잡아주시고요. 점프 대시로 버티고 다시 앞쪽 잡아주고 이렇게 딜을 잘 주세요. 그다음 여기서는 마법 패턴 나오는데 이 마법은
점프 대시로 그냥 보면서 잘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. 랜덤이니까. 그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용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건 여기서 숙여야 돼요. 이거 서 있으면 맞습니다. 숙이고 있어야 안 맞는 거예요. 저 머리 나올 때는 머리 나올 때 숙이시고 점프 슥 피하시고 그다음 여기서는 다시 아 이거 숙여도 피해진다고? 몰라 난 이게 손에 익었어. 원래 각자만의 방법이 있는 것이지. 자 여기서는 뭐 공 튀는 거는 그냥 그때그때 잘 보고 피하시면 되고요. 피지컬 어! 아! 맞다니. 어 뭐야 이거 안되는데? 너무 많이 맞았는데? 웬만하면 첫 패턴은 한 대도 안 맞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피가 중요하니까요. 망했어. 아, 난 미래가 없다. 아 죽어 난 늑대. 다시 갑니다. 난 소벽치기 저렇게 피하는 게 더 좋던데. 여러분들 마음대로 피하세요. 난 이 거미머리가 막 뜻하지 않게 나올 때 막 엄청 짜증나요. 막 정말 어이없게 막 내가 딱 가는 길에 막 나올 때 막 이 넓은 맵에서 내가 가는 방향에 나올 때 왠지 이렇게 왠지 나 이거 손 치는 거 이렇게 점프 쳐서 피하면 약간 멋들어지잖아요. 그죠? 원래 게임은 멋있지. 핫! 불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 피하시면 되고. 핫! 아우 간지. 아 뭐가 있어 보이잖아. 그치? 어 다이앗 이거 숙이고 있어야 돼요. 빠밤빠밤 헛! 이 미친! 뭐지? 갑자기 맞는데? 이러면 안 되는데? 맞으면 안 된다! 맞으면 안 된다! 피 한 개라도 깰 수 있어. 피 한 개라도 깰 수 있다고! 아니야 난 이게 손에 익어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. 빠바빠 이러면 거의 2패 왔습니다. 얘가 피통이 많아서 2패예요 이거. 2패는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데 딱 들어와서 여기서 도끼가 어렵습니다. 도끼 피하는 게 좀 어렵고 폭탄이 나오면 폭탄을 바로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 도끼는 약간 원거리에서 있다가 각을 재는 게 중요해요. 이거 나오면 폭탄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고요. 눈 두 개가 모이면 도끼가 나오는 겁니다. 눈 두 개. 도끼는 약간 멀리 계세요. 멀리. 저게 회전 각도를 잘 봐야 돼서 두리개 나오면은 되게 위험합니다. 저 도끼 되게 위험해요 생각보다. 아 이렇게요. 아 이렇게요. 이렇게요. 하역범위가 머리인지 모르겠는데 위로 총 쏘면 안돼. 아 미친. 야 이거 아야 잠깐만 죽어 아 죽어 다시. 미쳤네 윈도우 피해. 여러분들 이 게임 할 때는 항상 윈도우 잠금을 하세요. 윈도우 잠금. 윈도우 잠금을 생활화하세요. 아 뭐야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. 맞으면 안 되는데. 따라란 도롱톤 점프 좋구요. 난 이거 손 나올 때 숙이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창의력 대장들이잖아. 어떻게 저기서 숙일 생각을 했지? 당연히 점프부터 뛰게 되던데. 아이고 1패에서는 웬만하면 안 맞는 게 좋습니다. 정신 건강에 좋아요. 얘가 4패까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안 맞는 게 좋습니다. 그나마 이거 마법 쓰는 패턴에서 궁 패턴이 제일 좋아요. 는 개 제일 안 좋아요. 이런 제일 안 좋은 패턴이에요. 그렇습니다. 헛? 역시 말하면 플래그구만. 그냥 도로로 호연 들어가시고요. 도끼 나오면 뒤로.
자, 피지컬로다가 피하시면 됩니다. 이 폭탄을 제거를 아 하셔야 돼요. 이 폭탄 빨리 제거 안 하면 터져서 데미지 받아요. 저게 얼마나 중요하다고. 반대쪽에서 나옵니다. 뒤에 아니 야 미친놈아! 아니 야 쟁반 돌았냐? 쟁반 노래방이냐? 미친 뭐하는 짓이야? 아니 폭탄 깬다는데 와 타이밍 오졌구요 진짜. 뭐하는 거지 지금? 급박치네. 정신 나갔네. 정신 나갔어. 저러면 죽어야 됩니다. 저런 건 죽어야 돼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차분하게. 일단 여기서 한 대도 안 맞겠습니다. 깔끔하게 한 대도 맞지 않겠어요. 어? 아, 아, 아 플래그 아, 한 대는 맞아도 됩니다. 두 대만 안 맞으면 돼요. 한 대는 맞아도 상관없습니다. 어? 아, 잠깐. 불편. 불편. 좋아, 나와봐. 어, 이제 2패 들어갈 텐데. 2패턴 끝나면 아마 2패 겁니다. 2페이지. 빠라빵 2페이지. 이거 가운데 있으면 저 해골 떨어지면서 맞아요. 양옆으로 피해야 됩니다. 저건 나와봐. 아 근데 피가 하나밖에 없어서. 여기서 원래 피 3개 있는 게 좋은데.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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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그다음 이거 3패 가면은 저 양옆에 돌이 없어져요. 돌이 가운데 3개만 남게 되니까 주의하시고. 아, 여기서 피지컬로 가운데서 잘 피하면 됩니다. 자 이렇게 딱 쳐주다가 무적! 하파 슈퍼 파워! 자 4패. 4패는 양옆에 저 가운데 2개가 빠져요. 나 다 깼는데. 아, 이? 아, 진짜 쟁반 미쳐. 허허 참 불편. 4페이지는 거의 없다 보면 되거든요. 저거 그냥 아, 스포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. 4페이지는 되게 쉬워요. 생각보다 너무 별거 없어가지고. 사실상 여러분들이 3패까지만 깨면은 다 깬 겁니다. 어. 근데 죽었네요. 불편.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구만. 미니어서. 어! 여기서 안 맞아야 되는데. 아니, 방금 3패 다 끝난 거였는데 나 죽은 거야. 완전.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제 거의 다 끝났는데 3패가 끝나면은 또 블럭이 두 개가 없어져요. 그래서 정 가운데 블럭에만 있어야 됩니다. 페이지가 하나 끝날 때마다 블럭이 양옆에 있는 게 없어진다 보시면 돼요. 오케이. 친절한 설명. 피 두 개 가져가자. 피 두 개. 계속 한 칸으로 가가지고 좀 위험했는데 여기서는 피 두 개를 가져갑시다. 로로로. 피 두 개를 가져가자. 빠바밤. 빠밤빰빰빰. 자, 도끼. 도끼는 두 바퀴 크게 도니까, 도는 거 두 바퀴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폭탄!
바로 잡아주시고 폭탄은 바로 폭탄은 바로 그다 누나를 충혈시켜주세요. 쯧 아프냐? 어 별로 아프지? 어 나쁜 녀석아 어 3패에서 날 그렇게 죽여? 쓰레기 자식이 일로와 일로와 넌 뒤졌어 넌 무적! 슈퍼 파워! 흑띠! 좋아요. 그 다음 마지막 4패는 그냥 징징 짜는 거예요 제가. 그냥 이거는 그냥 가운데서 이것만 싹 피하면서 그냥 때려주면 끝납니다. 어, 엄청 쉽죠? 만년! 개쉽군. 이렇게 깨시면은 뭐 간단하게 깰 수 있어요. 따라라라란 따라따딴 자 이렇게 깨시면은 여러분 다 깬 거구요.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. 컵헤드 이게 그 뭐야 레귤러 모드였구요. 그 다음에 뭐 다음에 어려운 난이도가 있대. 그거 설정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설정을 한번 알아내서 제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. 어쨌든 빨리 깼네요. 어, 얼마나 했지? 한 3시간 했나? 어. 다음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유튜브 구독하기 및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매일 저녁 8시 트위치 생방송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어 숱한 컨트롤 게임 많이 합니다. 컨트롤 게임 많이 하고 여러가지 게임 다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오시고요.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